드디어 인피니티 스톤을 다섯 개를 다 모았다. 저 이 인피니티 건틀렛에 손가락만 한번 딱 하면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을 없앨 수 있지. 저 어디 한번 없애볼까? 하나, 둘, 자. 룰루랄랄라. 아유, 이거 드디어 퇴근했다. 와, 내일 토요일이라서 이제 드디어 빨간 날이로구나. 드디어 회사 쉬는 날. 아, 빨리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해야지. 아, 내일 회사 쉬니까 너무 좋다. 뭐야? 우리 집 가는 길에 왜 저런 황금 색깔 장갑이 있는 거지? 저거 뭐야? 이거 장난감 같은 건가? 누가 여기다 이거 이런 걸 버린 거지? 어, 뭐야? 내 손이 갑자기 껴졌어. 뭐야, 이거 어떻게 벗어 이거? 어이, 타노스인 나쁜 녀석아! 이 녀석이 우리 인피니티 스톤을 훔쳐가다니! 가만 안 두겠어! 혹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어벤져스 영웅들 아이언맨하고 헐크 아니야 이거? 내 두 눈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팬이에요! 헐크 이 녀석이 시치미를 떼는데? 저한테 무슨 볼일이!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길래 저를 때리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 나쁜 녀석 타노스! 빨리 인피니티 건틀렛 내놔! 안 그러면 이 녀석을 찢어부숴!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인피니티 건틀렛이 뭔데요? 뭔데요? 저 뭐야, 진짜 몰라요! 이 녀석이 질 생각이 없나 보군! 헐크 저 녀석을 찢어버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진짜 잘못이었어! 뭐야? 타노스 이 나쁜 녀석! 우리 헐크를 죽이다니! 저는 타노스가 아니고 저는 31세 평범한 회사원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사원이 헐크를 죽이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아이언맨 지금 영화에서 잘 봤어요! 저 팬이에요! 악수 한 번만! 악수 한 번만! 악수 한 번 했을 뿐인데 아이언맨 씨가 죽어버렸잖아. 뭐지? 이 장갑이 이상한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뭐야 이거, 이 장갑! 내가 타노스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잠깐만, 이 장갑을 빨리 벗어야겠어. 이 장갑이 안 벗겨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빨리 여보한테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장갑이 안 벗겨진다고. 여보! 내 손에 이상한 장갑이 있어! 여보!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몇인데 이제 와요? 여보, 내가 퇴근하다가 이 이상한 장갑을 주웠는데 내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 있지? 떨어져! 빨리 안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효자손 들고서 난리를 치고 있어. 효자손 들고서. 아니, 그러지 말고 등이나 긁어봐요. 그래. 어디가 간지러운데? 여기. 허리. 여기. 긁적. 여기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하다.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효자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거 있잖아, 이 장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헐크랑 어벤져스가 나타나더니, 네가 타노스냐? 그 장갑을 내놓지 않으면은 널 용서치 않겠다 하더니 갑자기 나를 공격하길래 내가 이 장갑으로 휘두르니까 그 헐크랑 그 아이언맨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장갑을 벗으려고 했는데 장갑이 안 벗어지는 거 있지? 여보! 술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곱게 잠이나 자세요, 아시겠어요?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내가 잠자지도 않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뭐 이런 헛소리나 들어야 돼? 몰라! 이거 진짜인데 이거 왜 안 벗겨지냐 이거?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아이고, 이거 쉬는 날인데 이거 장갑이 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 도대체 뭘까? 어제 아이언맨하고 헐크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평범한 장갑은 아닐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장갑이길래 어벤져스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 일단 모르겠다. 여보! 여보. 요루야! 이게
내가 언제부터 이 장갑이 떨어지질 않아 여보. 내가 진짜 술 취한 게 아니라니까. 이 장갑이 떨어지질 않아. 뭐야 아빠 그거 장난감? 장난감 산 거야? 내 거야? 뭐야 나 아니 장난감이 아니고 장갑이야. 왜? 예쁘게 나도, 생겼다. 그러게 나도 이 안에 보석이 있어. 이게 나도 뭔지 모르겠네. 아 여보 이거 어쩌면 좋지? 아유 여보. 자꾸 아유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잔디나 좀 깎아요. 뒷뒤 가서 잔디를 깎으라고? 근데 이 장갑이 안 벗겨지는데 잔디를 깎으라고? 아이 무슨 장갑 타령이야 자꾸 잔디 깎기 싫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빨리 가서 잔디나 깎아요. 그런 게 아닌데. 알았어. 요루야 잔디 같이 깎을래? 그래 역시 나 혼자 깎아야겠지. 아 도대체 이 장갑이 도대체 뭘까. 아유 잔디나 깎아야겠다. 아유 이게 이 장갑에 뭐 이상한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장갑에 막 구슬도 껴져 있고 어제 어벤져스들도 장갑에 막 힘을 못 쓰던데. 이 빨간색 구슬은 뭐지? 파워잼? 이게 뭐야? 한번 장갑을 한번 휘둘러볼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잉? 이용? 여보! 여보!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잔디 청소를 하랬더니 이게 뭐예요? 아니야 내 장갑에서 갑자기 빨간 빛이 나오더니 갑자기 창고 지붕이 날아가지 뭐야? 아유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아유 잔디도 하는 청소를 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혈압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아유 난 몰라. 나 2층 가서 올라가서 쉴 테니까 여보 알아서 해. 아유 정말 내가 못 산다. 잔디 청소도 하나도 못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장갑이 엄청난 힘이 있는 건가? 그럼 파워잼 말고 다른 능력은 없을까? 마인드잼? 이건 뭐지? 맹구 잔디에서 논다. 근데 이 잔디를 청소를 해야지 우리 여보한테 혼나지 않을 텐데 이 마인드잼인가 이걸로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한번 맹구 녀석한테 써볼까? 자 하나 둘 셋 논다. 받아라 마인드잼. 뭐야? 뭐지? 맹구야 안녕.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있기용. 내가 주인님이라고? 명령에 받들겠습니다. 이거 설마 내가 마인드를 조종할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건가? 그래 맹구야. 내가 네 주인이다. 이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맹구 잔디 청소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이 장갑에 엄청난 능력이 있나보다. 막 폭발도 시키고 막 맹구를 조종까지 하잖아 이거. 이 장갑이 도대체 뭘까? 아무래도 장갑에 능력이 뭐뭐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어. 좋았어. 잠깐만 이 스페이스 잼은 뭐지? 아니 집으로 한 번에 들어왔다. 이거 뭐야? 띠용? 요루야 어? 무슨 일이야? 요루야 아무래도 이 장갑이 평범한 장갑은 아닌 것 같아. 아빠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나 말아봐야 되니까 바빠. 아니야 진짜야 잠깐만 봐봐. 왜? 이 스페이스 잼이라는 걸 쓰면은 이렇게 내가 날아다닐 수도 있다고. 보여? 쭉. 뭐 한 거야? 잠깐만. 그럼 요루야 내가 그러면은 아빠가 너한테 엄청난 걸 한번 써봐야겠다. 파워잼. 아니 소울잼? 이 소울잼이란 게 있는데 요루야 한번 맞아볼래 이거 소울잼? 안 아프면 맞아볼래. 소울잼이 뭐지 이게 근데? 영혼?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요 간다! 요루야! 띠용? 아니? 요루가 사라졌네? 어디로 간 거지? 이거 설마 소울잼이니까 영혼을 없앤다는 그런 그런 건가? 잠깐만.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여보. 아유 왜 그래요? 여보 내가 이 장갑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소울잼이라는 능력을 요루루한테 썼는데 우리 딸이 사라졌지 뭐야. 이거 어쩌면 좋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응? 우리 요루루가 우리 이쁜 요루루가 사라졌다고. 뭔 소리야 여보 바람 펴요. 요루루가 누군데? 요루루 우리 딸 있잖아. 우리 딸 어? 우리가 딸이 어딨어 여보? 바람 피는 거야? 어디 숨겨둔 딸이라도 있어? 어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 잠깐만 이거 요루루의 영혼이 어 소울 잼에 갇혀가지고 요루루를 완전 모르는 건가?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가? 여보 요루루 기억 안 나? 요루루가 누군데?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요루루가 아무래도 우리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장갑에. 파워잼 아니야 소울잼 아니고 마인드잼? 아 이것도 아니고 타임잼이 있네. 타임잼 타임잼으로 시간을 돌리면은 요루루가 다시 뿅 나타나지 않을까? 좋았어. 그러면은 타임잼을 한번 써볼까? 자 하나 둘 셋 뿅!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요루가 돌아왔나? 띠용! 아이고 타임스톤을 썼더니 우리 여보가 애기가 됐잖아 이거. 이거 어려지면 어떡해 이거. 잠깐만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나? 이거 뭐 어쩌면 좋아. 이거 우리 요루루도 사라지고 우리 여보는 애기가 되고 시간이 되돌려져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지? 잠깐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써볼까? 이걸? 이걸 써봐야 되나? 터졌잖아 이거 어떡해. 이거 무슨 스톤을 써야지 다시 요루루를 살리고 우리 담미호를 원래대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거 어쩌면 좋지. 요루루도 사라지고 우리 여보도 애기가 됐고 이거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 우리 집 냉장고가 터져버렸잖아.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이거 방법이 없나 이거. 이거 어쩌면 좋아. 이 장갑 때문에 우리 여보하고 우리 딸을 잃어버렸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 좋은 방법이 없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쩌면 좋아. 뭐야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벤져스 멤버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그냥 의사복 아닌가? 아니에요 닥터거든요. 자, 이겸현 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네. 건틀릿은 저희 겁니다. 저희한테 돌려주시죠. 아니 근데 이 건틀릿을 돌려드리긴 할 건데 평범한 장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건틀릿 때문에 우리 여보는 아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은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요. 이거 어쩌면 좋죠. 정말 별거 아닌 일이군요. 저한테 그 인피니티 건틀릿을 주시면 제가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저희 딸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기술 바로 아가모토의 누. 여기가 어디지? 퇴근길인 것 같은데. 저 장갑이잖아. 이게 시간이 돌아온 건가 이거? 저 장갑을 주우면 안 돼. 저 장갑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그냥 지나쳐야 돼 저거. 헐크. 여기 있었어 인피니티 건틀릿. 찾았다. 어떤 악당 녀석이 이걸 가져갔으면 아주 그냥 지옥을 보여줬을 텐데. 자, 우리도 가자. 저 건틀렛을 안 주워가는 게 맞았던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을 돌린 거라고. 그럼 집에는 그러면은 우리 여보랑 요루루가 있는 게 확실하겠지. 여보. 딸, 여보 왔어? 나왔어? 돌아왔구나. 아이고. 내가 그 장갑만 안 좋았으면은 원래 이거 평범한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여보. 아저씨가 왜 이래.
어, 여루야, 사랑해. 오. 아, 왜 그래, 갑자기. 오, 시간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을 돌려준 거야. 어휴, 영화 엄마, 아빠 영화 본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뭐 아무렴 어때.